그러면 제가 이제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점 및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텔라가 예전에 그 리플에서 프로토콜을 따와서 그대로 쓰다가 망한 케이스죠. 그래서 SCP,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 이전에 리플하고 지금 RPC에 간에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조사를 해본 결과 내가 내린 결론은 리플 프로토콜을 스텔라가 따왔으나 스텔라 같은 포킹 문제는 리플 프로토콜은 겪지 않을 거라는 결론을 난 내렸어. 왠지 알아? 네. 그 이유는요, 뭐냐면요. 리플은요, 결국에는 중앙화 되어 있기 때문에 포킹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여기서 리플 백서에서 틀린 게, 밸리데이터 UNL 교집합이 최대 UNL 교집합 40%가 되어야지 포크가 없는 거야. 얘네는 20%라고 했거든. 근데 리플에 대해서 새로운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공식에 따르면, 실제로는 교집합이, 그러니까 40%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60%. 그게 80%까지 안전한 게 아니라 60%까지 안전해야지 포크가 일어나잖아. 그래서 리플이 말한 거는 어떻게 보면 틀렸지. 처음에 자기들이 그 공식을 냈을 때는. 이거는 나중에 수학 공식 보는 게 취미이신 분이 계시면 다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점은, 그러니까 리플에 대한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리플에 대해서 논문이 있고요. 그 리플에 대해서 개요 및 전망이라는 논문이 있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인 그 피터 터드라는 사람이 그 개발자가 이제 R3에 옛날에 컨설팅을 해주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보고,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자기가 얘기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이제, 피터 터드의 지적이 많아요. 그 다음 거는 뭐냐면, 리플의 이런 기술 문서에는 따로 블록체인을 언급하지 않아. 컨센서스 알고리즘 페이퍼를 읽어보면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블록체인보다는 블록의 체인? 그게 좀더 강해. 그러니까, 왜각 블록이 특별한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영훈아, 왜 비트코인은 왜각 블록은 특별하지? 이젠 블록이 아무래도 이젠 거래가 저장되는 기본적인 단위고, 이젠 블록 단위당 블록별로 이제는 네트워크가 합의를 보기 때문에, 뭐 그런 블록체인이라는 데이터 구조가 아무래도 좀 특별하셨나 싶은데. 각 블록마다 어떻게 자기의 고유의 개성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고유의 개성이라기보다는 그냥 각 블록이 처리되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처리되는 하나의 단인 거지. 약간 블록별로 처리되면서, 근데 이제 블록이 그전 블록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블록에 기록된 거래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전 블록 것까지 다 이제 무효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보안이 계속해서 강화될 수 있는 구조라서 그런 거 아닐까, 데이터 오케이. 구조적으로. 맞아, 맞아. 땡큐. 그러니까 각 블록이 특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블록이 체인으로 연결돼 있어 특별하잖아. 맞지? 근데 리플은 블록체인을 따로 얘기하지 않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얘네가 블록체인을 쓰는지도 모를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얘네는 오히려 미는 게 서명된 메시지가, 우리는 서명된 메시지를 쓰고 아까 BFT 33% 그거 보여줬잖아. BFT는 33%도 디지털 서명을 요구하지 않는데 리플은 디지털 서명을 요구합니다라고 말을 해. 자기 화이트페이퍼에. 근데 이거의 약점은, 만약 서명된 메시지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었다면, 피터 터드가 하는 말, 서명된 메시지는 자체는 임의적으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신뢰 대상이 되지 않는다. 블록체인이 신뢰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리플의 신뢰는 UNL과 서명된 메시지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특정 서명된 메시지가 UNL에서 나왔다고 내가 확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리플의 신뢰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얘네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반대로 봤을 때, 리플은, 리오르그가 비트코인이나 그런 게 하듯이, 체인이 두개 이상 늘어났을 때, 어떤 애가 맞는, 어떤 애가 진정한 체인인지를 말하잖아. 근데 리플은 리오르그가 없는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 같아, 페이퍼가. 그리고 만약 리오그에 위험이 없다면, 이건 중앙화 시스템이잖아. 리오그를 하드포크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의견이 두 개가 정도 나눠지는데, 이 의견이 두개 중에서 우리가 맞는 의견을 찾아야 돼. 맞지? 근데 리플은 그게 없을 거라고 말을 하고, 페이퍼도 그렇게 쓰여졌어. 그렇기 때문에 리오그가 없다면, 리오그 자체를 공격 벡터라고, 공격 수단이라고, 공격 방법이라고 내가 고려를 안 한다면, 그럼 그건 중앙화 시스템 맞지. 그리고
리플의 현재 UNL 교차점은 리플이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UNL 교차점이 100%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리플 80% 이상이 됐다고 했는데 그 말은 너도 너의 UNL 리스트가 있고 나도 나의 UNL 리스트가 있잖아. 근데 리플은 그딴 거 필요 없어. 지금은 전부 다 리플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UNL 교차점이 100%야. 그 왜 그러냐면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 UNL 리스트는 2013년에도 3개, 8개였고 지금도 8개야. 늘어나지 않아. 그래, 왜 이런가? 두 번째로 넘어갈게. 비트코인은 우리가 경제적 합의를 보잖아. 네. 그러니까 허가 없이는 경제적 유인 때문에 채굴자가, 허가 없이 내가 채굴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경제적 유인 때문에 내가 채굴자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리플은 경제적 유인이 없어. 내가 밸리데이터가 돼야 될 이유가 제로야. 그러니까 내가 밸리데이터라고 해. 근데 내가 밸리데이터라고 해서 나는 UNL에 자동 포함되지 않아. 내가 UNL에 포함이 되려면 리플한테 문의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돼. 얘네가 나를 그 처음에 주어지는 UNL 리스트에 포함을 하지 않으면 난 다른 사람이 UNL이 될 수가 없어. 그리고 밸리데이터가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아. 왜냐하면 경제적 유인도 없고 법적 책임을 줘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밸리데이터거든. 근데 내가 뻘짓을 했어. 내가 그냥 잠시 쉬고 있다가 잠에 잤는데 컴퓨터가 다운됐어. 그런데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해만에 의해서 소송을 받고 소송을 걸고 그 다음에 내 밸리데이터를 통해서 테러 자금이 누가 송금했다? 그러면 금융범죄 방조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뭐 그러면 법적 책임을 줘야 되네? 진짜 나야 돼. 누가 밸리데이터가 돼? 그리고 만약 리플의 포크가 발생하잖아. 그럼 위랑 똑같아. 이중지급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진체인은 기록 일부 또는 기록 모두를 포기할 거잖아.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까 말했듯이 중앙 시스템이기 때문에 포크가 발생할 일이 없지만 혹시라도 리플의 포크가 발생을 한다면 아까 금방 위에 말했던 거 추가적으로 봤을 때 리오그가 둘 중에 하나는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 그런데 리플 소프트웨어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가정을 해. 오케이. 혹시라도 포크가 발생해. 그럼 포크 발생하는 그 즉시 소송이 들어가. 뭐야, 근데 소송하면 관할 법원은 어디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소송을 하면 리플 회사를 소송합니다. 리플을 사용하는 모든 은행들 있잖아. 자기들 트랜잭션이라도 일절 책임지지 않아. 왜냐하면 걔네들은 다른 은행 트랜잭션에 자기가 밸리데이트로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거든. 왜냐, 생각을 해봐. 내가 한국은행이야. 내가 밸리데이트로 들어갔어. 그런데 어디 저쪽에 뭐 중동에 있는 어떤 은행에 있는 어떤 미친 애가 나를 통해가지고 미국에 돈을 보냈어. 내가 그거를 밸리데이터하고. 그러면 내가 밸리데이터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금융범죄 방조에 내가 소송이 걸리는 거잖아. 어떤 은행이, 어떤 똑똑한 은행이 그걸 하고 싶겠어? 이성적인 은행이라면. 그래서 UN의 기록이 100% 교체하는 것이 교체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 그러면 누가 왜, 아까 우리가 그래프에서는 100개 이상의 고유 노드나 UNL이 있으면 확률이 낮아진다고 했잖아.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100개 이상을 넘어갈 때 확률이 낮아지기 시작하잖아. 근데 그럼 누가 100개 플러스의 고유 노드나 UNL을 사용할까? 아무도 사용을 안 하겠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불리해지는데. 그래서 사용을 안 한다. 결론은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답이야. 그래서 8개구나, 계속. 계속 8개인 거야. 리플은 늘린다고 말은 했잖아. 그럼 난 느리는지 안 느리는지 기다려봐야지. 근데 리플 사가 결정한 내용이 개인이 할 수는 없는 거야. 다음. KYC AML. 리플이 핀센한테 소송을 당하고 옛날에 핀센한테 벌금을 물고 난 뒤에 얘네가 KYC AML을 매우 확실하게 하거든. 그래서 리플이 익명이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냥 이거는 실명제야.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그러니까 리플의 UNL이 8개밖에 없고 밸리데이터가 더 이상 추가돼도 이상하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밸리데이터 원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자, 모든 밸리데이터가 모든 거래에 대한 원장을 가지고 있다. 뭔가 우리가 아는 거랑 익숙하지 않아? 확장성 문제지 않아?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리플의 그 사이즈가 그 리플의 데이터 사이즈가 100테라가 된다 하더라도 4테라가 된다 하더라도 싸그리다 보관을 해야 되며, 그리고 이거를 임의적으로 뭐 머클트리 그런 거 써서 있잖아, 이런 걸 잘라내지 블락 헤더만 저장을 하지 못해. 다 가지고 있어. 왜냐면 이건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법적 책임이 엄청 크네. 뭔가 법적 책임이 그렇지, 엄청 크지. 모든 은행의 거래인데. 그리고 나는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무 사람이나 밸리데이터 될 수 없어. 특정 인물, 특정 기관들만,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만 밸리데이터가 되겠지, 아마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만약 거래 기록을 가지고 있기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은행이 왜 서로를 위해 밸리데이터가 될까? 아까 말했지,
은행들은 밸리데이트가 서로 되지 않으려고 할 거야. 그리고 리플은 중앙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공격 벡터를 모두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분산화 시스템, 그러니까 탈중앙화는 확실히 아니고 최소한 분산화 시스템은 되는데 그래도 리플 사 하나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랑 공격 벡터를 다 가지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중앙화되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XRP에 대해서 고찰을 해봤는데 XRP는 스팸 공격을 대비해서 존재를 하거든? 근데 대부분의 스팸 공격이라는 게 악의가 없다는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누가 그래? 나 저 공격하겠습니다 라고 공격하는 사람 없잖아. 중국이 예를 들어서 중국이 다른 나라 몇 나라들하고 시비 걸 때 야, 네 땅, 너 땅 내놔 이렇게 말 안 하잖아. 걔네가 시비를 걸 때는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타당해서 우리는 시비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여기서 똑같다는 거지. 이더리움, 비트코인 누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겠어. 악의가 없다는 식으로 공격을 하지. 그럼 XRP를 스팸 공격하는 사람들도 가지고 스팸 공격을 하는 사람도 악의가 없다는 식으로 공격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리플사가 이 같은 경우에 스팸 공격을 하기 위해서 얘네가 리플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리플사가 솔직히 말해서 스팸 공격을 할 때마다 리플을 태우기 때문에 XRP는 가치가 올라가지. 리플사가 XRP를 안 팔 경제적 유인은 없어. 경제적으로 걔네는 파는 게 더 유리해. 스팸 공격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문제점과 지적이 있습니다. 와우, 리플. 질문 받을게요. 질문 엄청 많을 것 같아. 블록체인이 전 세계에 이루어져도 은행은 있을 것 같아요. 제임스 트레이니. 리플은 미래 은행과 같이 공존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먼저 포지션을 잡아놓는 것 같고 그거는 영리한 것 같은데요. 영리한 것. 트럼프가 물론이 그 노르웨이나 스웨덴이 디지털 화폐가 있다고 해요. 암호화 화폐 죄송한 말은 각 나라가 암호화 화폐가 있더라도 그 암호화 화폐를 각각 송금을 할 때 무슨 프로토콜을 쓸 것인가라고 물어보면 리플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체 기술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이. 아 그래? 없으신 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트라팔가 로우님이 리플보다 더 좋은 코인이 나온다면 리플은 사라지겠죠. 리플은 코인이 저는 보면 벌써 이건 코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코인이 아니에요. 리플은 은행이 요구한 화폐. 화폐가 아니고요. 가치를 전환하기 위해서 가치를 전송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치를 전송하기 위해서 지금 뒷단에서 데이터베이스나 백엔드 단에서 이제는 토큰을 사용하는 건데 맞아,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 은행이 이렇게 코인 해주세요 하면 리플 회사가 네 알겠습니다 시스템이 아니고요. 트라파갈로님 은행이 뭐 예를 들어서 100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해주세요 하면 리플이 네 알겠습니다 XRP를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애매모호하네요. 이 리플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궁금하긴 한데 제가 이거를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리플에 투자하시는 분들 저 말고요. 과거에 뭐 아 리플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리플이 짱인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말을 하셨고 이런 거 다 고려하시고 투자하셨나요? 한 가지만 그냥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거 고려하시고 이게 그래도 미래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도 이거를 보고 난 뒤에 아 은행이 미래에 존재를 할 거면 리플은 좋은 투자 수단이겠구나 이렇게는 여기까지는 결론이 났어요. 하지만 그 이상의 리플이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 리플에 대한 거는 뭐 다 판단은 어차피 자신들이 하셔야 되는 건데 기본적인 기술적인 말씀은 좋죠. 저는 오히려 생각보다는 리플의 긍정적인 입장이어가지고요. 나중에 뭐 저도 저 의견을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네네. 영반님이 홀키 밸리데이트가 리플 발행량 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점을 준다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안 줘요. 참여할 이점을 안 줄 거예요. 그걸 하면 은행이 빡치잖아요. 은행 왜 줘요? 애당초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밸리데이터라면 은행이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인이 밸리데이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리플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리플이 이제 리플의 55%를 들고 있는데 그거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묶어놔가지고 회사도 그렇게 해서 신뢰를 얻자 이런 말을 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영호님께서 말씀하신 퍼블릭 코인도 아니고 프라이빗 코인도 아니고 애매모호해요. 어음에 특화된 거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11시를 넘었는데 빨리 끝내야지 영원히도 하죠. 그러니까 리플을 공부하면서 제가 그냥 느낀 거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론 대 실천.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좋은 게 실천에서 승리하는 건 아니다. 반대로 이론에는 구려도 실천에 풀어놔도 잘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냈을 때 스텔라도 뭐 실패를 하고 난 뒤에 잘 된 것처럼 좀 제대로 팀을 정비한 것처럼 시행착오의 역할도 진짜 중요하구나. 근데 시행착오를 하는데 오픈 소스가 좋은지 클로즈 소스가 좋은지. 네, 그렇죠. 시행착오를 하는데 비트코인은 좋은 게 실천에서 강하고 이론은
누가 비트코인의 이론을 보고 믿었겠어. 근데 시행착오를 계속하고 있고 오픈소스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해. 내가 봤을 때 이게 가장 장점인 것 같은데 리플 같은 경우는 이론이 탄탄하진 않거든. 그런데 시천에서 나쁘지 않고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데 클로즈 소스에서 시행착오가 되고 있어. 개발하는 사람만 개발을 해. 그러면 뭐 과거에 있던 거랑 그렇게 다를 바가 없지 않나. 뭐가 이게 왜냐면 근데 네트워크 이게 분산화 시킨 거는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다음 질문인데 중앙화, 분산화, 탈중앙화. 리플은 정확히 말하면 중앙화는 아니야. 근데 조직을 봤을 때 그 조직은 중앙화된 조직이야. 체계는 분산화된 것 같고 탈중앙화는 확실히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향해서 나갈 때 뭐 조직을 중앙화,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그런 말 하잖아요. 이더리움은 시스템 자체는 탈중앙화, 분산화 사이인 것 같은데 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그렇게 말하는 누군 탈중앙화라고 하는데 조직 자체는 좀 더 분산화나 중앙화에 가깝지 않냐 이런 말도 있죠. 네. 그 다음이 이제 비트코인을 우리가 이전을 할 때는 비트코인을 우리 같이 이전을 하잖아. 근데 리플은 비트코인은 자산 이전을 하잖아. 오케이. 그런데 리플은 가치 이전을 한다는 거. 다른 건가 두 개가? 다르지. 비트코인을 옮길 때는 내가 실제로 이걸 옮긴다는 건 내가 알잖아. 그리고 내가 이거를 빼서 이거를 그러니까 리플 XRP 자체는 가게에서 안 받아준다는 말이야. 내 말은. 가게에서 XRP를 안 받아줘. 내가 XRP를 달러로 만들어서 주면 가게는 받아줘. 하지만 가게는 비트코인을 받아줘.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자산이고 리플은 가치이기 때문에. XRP는. 그러니까 이거는 value transfer versus asset transfer 그 차이지. 그리고 리플의 첫 의도 방향성과 현재 의도 방향성인데 첫 의도와 방향성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사부를 들었을 때 약간 어안이 벙벙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리플의 1, 2, 3부는 첫 의도는 자기들이 분명히 개인이 쓸 수 있는 거라고 말을 했어요. 개인에게 가치 이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근데 현재 의도와 방향성은 수년이 지나면서 4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어요. 은행이 쓰는 걸로 확실하게 완전히 틀어졌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의도랑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는 거. 블록체인의 의도와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리플은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은행을 잡은 게 난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왜 이제 내가 왜 XRP가 발행됐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처음에는 그랬잖아. XRP가 왜 발행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했냐면 당시에 이제 2013년으로 돌아가면 나 이거 이제 들은 건데 2013년은 요즘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기 체인이라고 해서 ICO를 하는데 코인을 프리마인을 한 게 많아. 그러니까 체인이 돌아가기 전에 개발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프리마인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막 코인을 막 살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산 거를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숨겨진 코인들을 한 번에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이익을 챙기는 거지. 사람들 돈을 뺏는 그런 사기 체인들이 많았어. 2013년, 2014년에는. 그래서 XRP가 처음 했을 때는 그걸 한 번에 채굴을 해버린 거는 우리는 더 이상 채굴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걸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XRP를 미지 않았던 이유는 XRP를 밀었다가 사기 체인으로 볼까봐 그래서 미지 않았대. 다음 질문은 규제와 비트코인 뉴트럴리티. 그러니까 리플이 지금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핀센의 태클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규제가 이제 블록체인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리고 리플은 이제는 규제랑 타협을 하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리플 블록체인의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1000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10만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블록체인이 되어갔어. 어떻게 보면 은행들을 꼬봉이라고 욕을 할 수도 있지. 근데 이게 비트코인 뉴트럴리티하고 진짜 비슷한 거야.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뉴트럴리티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트코인 중립성은 뭐냐면요. 지금 소프트포크, 하드포크가 그 세그윗과 그 블록 사이즈 크기를 놓고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비트코인은 화폐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면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비트코인의 가치가 아닌 그 다른 모든 용도는 사람들이 제외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더리움을 보고 이더리움은 그 예측 시장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에서만 맞춰지고 다른 모든 사용 방법들은 다 제외가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초기 인터넷을 보고 난 뒤에 인터넷은 이메일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인터넷은 이메일을 위해서 특화될 것이고 지금 인터넷이 없을 거예요. 그게 이제 net neutrality, 인터넷 중립성이라고 net 중립성이라는 거죠. 그거랑 비슷하게 비트코인 뉴트럴리티가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거기서 실패를 했다고 나봐. 그러니까 리플 블록체인이 무엇이냐, 리플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자기들은 결론이 나왔던 거야. 리플은 이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규제랑 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규제랑 타협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틈새 마켓을 공략한 거야. 틈새 시장. 그래서 마지막으로 리플이 저에게 하는 질문은 블록체인은 도대체 무엇이지? 지금 우리가 블록체인은 이것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그걸 이게 진화하고 있는 단어가 아닐까? 리플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 리플이 우리는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시작해서 탈중앙화로 갈 겁니다. 근데 리플한테는 탈중앙화와 분산화 시스템 사이에서 정의가 똑같아. 걔네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 근데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 보면 탈중앙화는 진짜 탈중앙화고 분산화가 있고 중앙화가 있대. 그러면 만약 내가 리플같이 중앙화된 시스템은 블록체인이 맞나? 나 그런 생각해. 그러니까 크립토커런시 마켓에 올라와 있는 코인들 있잖아. 그것이 암호화학을 쓰기 때문에 코인들이 올라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블록체인이 알리오로 내가 암호화학 커플만 만들면 크립토커런시 마켓이 올라가는가? 블록체인은 쓸 필요가 있나? 없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신화는 뭐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뭐 블록체인의 정의가 뭔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더 풍부해지는 것 같으니까. 리플 같은 것도 뭐 어느 정도 나름의 의미가 있으니까. 생태계에서 이런 거는 필요하니까. 하나라도. 그래서 네, 마지막 출처인데요. 출처 여기 가시면 네, 각종의 제가 참고한 자료들 이외에도 비디오도 있는데 이거 다 보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어로 번역도 하나도 없어요. 네, 이상입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형 너무 어려워. 알아. 네. 리플은 다섯 개라서 와, 진짜 깊이 가셨네요. 진짜 이걸 하고 싶지 않았지. 리플이 재미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리플을 공부하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리플은 쉽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뭐 근데 네, 참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만 답변을 하고요. 너무 어렵다. 한 주 더 남았네요, 리플. 아, 다음 주는 뭐냐면, 그러니까 얘네가 왜 바뀌었고 미래는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케이. 이 정도로만 되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전망,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실 거 있잖아요. 전망이 어떤가요? 전망이. 네, 전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리플의 전망을. 아, 이게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힘들어요. 전망을 알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걸 봤어요. 막 감이라고 했나? 진짜 감이 리플을 해보셨네요. 리플을 해보셨어요. 아... 이영은님 말씀대로 네 번의 강의로 리플을 기술적으로 해보라는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체를 알아야 투자를 하고.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 모셨지만 진짜 깊게 들어가셔가지고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다 이해는 못했지만 저도 이해를 못해요. 이거 그냥 읽고 난 뒤 이해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리플이 진행하는 머니 2020 프로젝트 알고 계신가요? 형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하겠죠. 그거와 인터레저를. 짠. 잠깐, 나 지금 질문 잠깐 보고 있거든. 네, 바꾸고 나는 이거 질문 잠깐 다 됐네요.